주간의 아무 말을 골라내는 시간,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지. 정주식 직설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지 뒤에 갑자기 핫터뷰가 스치듯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그래서 제 코너가 바뀐 건가.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어요. 영화의 예전에 영화 중간에 갑자기 사람 눈으로는 인지도 못할 정도로 팝콘을 먹는 장면을 넣으니까 네. 팝콘의 매출량이 두세 배가 늘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무의식 중에 그게 내가 인지는 못하지만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팝콘이 뇌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출량이 늘어서 그게 금지됐다라는 걸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의도가 담긴 그러니까 방금 핫터뷰가 쑥 지나갔는데 뭔가 그런 의도가 지금 제작진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 제작진은 참 의도를 종잡을 수 없는 제작진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작진은. 알겠습니다. 예. 구정설. 설 네. 연휴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았잖아요, 사실은. 그 연휴를 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은 끊이지가 않았어요. 와. 화수분입니다. 아무 말의 화수분의 나라. 대한민국. 자, 오늘은 뭐, 어떤 걸로 또 준비해 오셨습니까? 지금 그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것과 관련된 망언이랄까요? 좀 가짜 뉴스, 좀 심각한 막말들을 골라봤고요. 예. 첫 번째 후보가 민경욱 예. 자유한국당 의원이에요. 민경욱 의원. 예. 예. 세금 한 푼 안 낸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무상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예. 본인의 SNS에 올려가지고 좀 유포를 하셨죠. 폐렴을 무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중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왔다라는 주장을 했네요. 맞습니다. 참 저분이 참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저분이. 예. 그래서 좀 아이템이 없다 싶으면 저는 예. 저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부터. 페이스북부터 한번 쭉. 예. 예전에는 공지영 씨, 제가 공지영 작가 페이스북을 자주 갔었는데 예. 요즘에 이제 민경욱 의원 쪽이 핫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해보고요. 자, 두 번째 후보는 누군가요? 어제 아주 핫했던 기사가 하나 있었죠. 예. 조선일보 박수찬 기자의 예. 기사였는데 예. 본인이 중국 우한에 취재를 하러 가서 그 지도에도 없는 샛길로 우한을 탈출했다. 네. 약간 좀 그 무용담 같이 예. 굉장히 좀 신나서 쓰셨어요. 기사를 보면은 기사의 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중국 우한 전역이 지금 그 방역 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예. 자기는 그 방역망을 몰래 탈출했다. 이걸 마치 그 무용담처럼 써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됐던 기사였어요. 화제도 되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 기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심지어는 본인 차 뒤로 수십 대가 따라왔다라는 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방역막을 뚫는데 일조를 한 거냐 지금 그런 뭐 비난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맞습니다.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후보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후보는 일종의 혐오 발언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문수 경기 북부 청장이요. 그 본인의 그 부하 직원에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머리를 빡빡 밀었냐. 국민들이 당신의 머리를 혐오스러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그 기사를 보니까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신임 청장과 처음 만나는 간담회 맞아요. 같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맞아요. 그리고 그 민머리를 했던, 삭발을 했던 그 경관은 그 사연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이 젊은 나이에 탈모가 빨리 와서 예. 그 스트레스에 뭐 삭발을 하게 됐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빨리 머리 스타일 바꿔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100만 탈모인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자. 다 아시겠지만 아무 말 소잔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민경욱, 2번 박수찬, 3번 이문수 이렇게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거나 기호를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집계를 해서 2주에 아무 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민경욱 의원,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일단? 25일날 본인의 네. 페이스북에 이 발언을 올리셨는데 그 일부를 읽어보면 세금 한 푼 안 낸 중국인들이 지금 네. 폐렴 무상 치료를 받기 위해 폐렴 발병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 입국한다고 한다. 예. 무보험에 보험료 한 푼 안 낸 사람들 병원 치료받게 하고 보험 처리해 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라고 발언을 했는데 예. 이게 어디서 저런 얘기를 듣고 저러는 걸까 이게 살펴봤더니 이게 원본 기사가 있었어요. 예. 21일 날 SBS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코너에서요. 예.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한 중국에 있는 한인 거주자, 한국인 거주자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그 보도를 했는데 예. 중국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일부러 한국에 간다. 그 인터뷰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 이 사람이 본인의 자녀가 이제 중국에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이나 외국인 학교에 예, 다니고 예. 있는데 이제 거기에 중국인 부모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들로부터 이런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이제 SBS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인터뷰의 발언에 의하면 비행기 값만 내면 한국 가서 치료가 가능한데 왜 중국에 있냐라고 본인이 들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고 검증도 되지 않은 발언이었어요. 카더라 일종의 카더라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다 이 얘기를 그냥 한 건데 그걸 이제 아무런 검증 없이 SBS가 보도를 했고 네. 그 보도를 본 민경욱 의원이 또 검증 없이 다시 한번 이제 2차 확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바이러스로 친다고 하면 SBS가 일종의 바이러스 뭐 숙주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렇네요. 이제 그 민경욱 의원이 네. 이제 감염자가 돼서 이제 가짜 뉴스를 유포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허위 정보나 뭐 가짜 뉴스, 루머를 이런 말이 있다더라라고 보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 방송사나 언론에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보도를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SBS는 그런 보도를 그냥 뭐 이런 편승한 거죠. 이런 공포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한 거고 그게 민경욱 의원에게까지 간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18 광주 민주화 광주 사태 때 북한군이 왔다더라 라는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도를 한 거예요. 그게 채널A하고 그렇죠. TV조선이 옛날에 했던 방식이죠. 그래서 그거가 기정사실화되는 이거 지금 SBS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SBS가 저 보도를, 저 기사를 내렸어요. 지금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기사를 삭제를 한 상태인데 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보도 관련해서 SBS가 이런 식으로 약간 혐오를 조장하고 공포를 좀 과장하는 듯한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네. 저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에는 이런 보도가 또 있었어요.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네. 그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그 청원이 올라왔는데 저 내용을 보도하면서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가 이런 코멘트를 달았어요. 미세먼지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수출하는 중국? 물음표 느낌표. 그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국에 전파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그 이웃 나라에서 저런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 미세먼지와 코로나를 같이 그 취급을 하면서 약간 그 중국에 대한 반감을 좀 유발하는 듯한 저런 코멘트를 했다가 저 게시물도 삭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분별한 좀 검증되지 않은 좀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게 보도의 가치가 있으려면 그 인터뷰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인가 이제 그 검증을 해야 됐을 텐데 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한국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건너가고 있다 이런 그 취재의 노력도 없이 저렇게 보도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에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는 게 이게 굳이 뭐 검증을 그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고요. 뭐 아마 그 검역을 하기 때문에 열이 어느 정도 오르는지를 이제 그 적외선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뭐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이제 뭐 명확하게 하자라면은 WHO의 어떤 국제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질병이
어느 나라 국적이든 상관없이 그 해당 국가에서 발생을 하면은 그 사람은 치료를 하고 그 부담을,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홍콩에서 뭐 메르스나 뭐 중국 본토에서 사스에 걸렸을 때도 중국 정부가 한국인이지만 국적에 상관없이 다 치료를 해줬어요, 지금까지. 그거는 왜냐면은 그런 한국 사람이라고 냅두면은 그 사람이 그렇죠. 다 전파하고 다니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민을 보고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치료를 해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관련 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예. 그 제1급 감염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 경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그 법령이 있는데 일단 이 법령이 문제가 아니고 예.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의도를 가지고 한국에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좀 이런 법령에 대해서 좀 왜곡해서 지금 그 혐오를 조장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중국인 뭐 금지 출입 금지 뭐 그러니까 한국에 입국 금지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정부 쪽에 이제 50만 명이 국민 청원이 들어와서. 뭐 공포에 질린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도 뭐 저는 뭐 반대는 하지만 할 수 있는데 그게 공당이 지금 중국을 만약에 뭐 못 들어오게 한다 사람들을 그러면은 중국의 수출 1위거든요 지금 뭐 항상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 수출 효자 그 국가인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우리가 메르스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느 나라도 한국인 입국 금지를 내리지 않았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좀 세계 시민의 관점으로 좀 이건 좀 이웃의 재난을 좀 그런 식으로 혐오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거 역시 예, 조선일보 기사인데 아, 네. 한번 캡처가 있죠. 그 기사 캡처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기사였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지도에도 없는 샛길로 우한 탈출. 우리 차 뒤로 수십 대가 따라왔다. 예. 그러니까 그 박수찬 특파원이 22일 예. 취재차 중국 우한을 방문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베이징 특파원인데 우한으로 날아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우한시 방역 본부가 23일부터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택시를 불러서 우한을 빠져나갔는데 중간에 그 봉쇄령이 내려진 그 고속도로를 피해서 일반 도로로 우회해서 그 현장을 빠져나왔다. 중간에 검문소도 피해서 우회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어요. 예. 근데 기사를 보면 그 기자의 차량 뒤로 수십 대의 차량이 같은 길로 빠져나왔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동선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건 이 기사가 실렸던 어제 그 조선일보 1면 타이틀이 뭐였냐면, 예. 5일간 돌아다닌 2명, 방역 뚫렸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타이틀을 박았죠. 1면 타이틀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내 감염자들이 그 이제 이렇게 그 보행을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를 비판하면서, 예. 정작 그 자사 기자가 이제 방역망을 뚫고 탈출한 보도를 같이 실었어. 굉장히 그 모순되는 그 신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 방영 본인 제목에 나와 있듯이 본인 뒤로 수십 대가 쫓아오므로 해서 본인들이 방역막을 뚫는데 망가뜨리는데 일조를 한 거고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일조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중국 우한 현지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예. 정말 그 방역망이 잘 가동이 되고 있는가 관심이 있는데 정작 기자가 가서 그 방역망을 뚫고 탈출했다는 보도를 이렇게 이런 식의 그 무용담처럼 쓴 게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기자가 뭐 진짜 그 철없는 기자라고 치고 이런 철없는 기자가 가서 뭐 그런 식의 무용담 기사를 써서 뭐 송고를 했다고 쳐도 그 조선일보 정도 되는 규모의 그 언론사에서 데스크가 그걸 먼저 보고 승인을 했다는 게 사실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현직 뭐 이제 사회부장도 있을 테고 국제부장이나 사회부장도 있을 테고 그 위에 에디터도 있을 테고 그 위에 편집국장도 있을 테고 뭐 단계가 한 네 단계는 거쳐야 되는데 아무도 거르지 않고 저게 그렇게 맞아요. 나갔다라는 게 정말 황당하고 댓글들을 제가 좀 보니까 저 아저씨 일단 감금해야 할 듯. 그렇죠.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기자 정신으로 우한에 가셨는지는 몰라도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 중입니다. 이런 경험이 자랑스러워서 기사를 썼나요? 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이가 없네. 탈출이 아니라 방역망을 빠져나간 거잖아.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어디서 자랑질이냐. 일단 이 사람 격리가 시급하네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저런 기사가 조선일보 지면에 실릴 수 있었을까를 좀 유추를 해보면, 저 매체가 평소에 갖고 있는 당파성을 통해서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면, 네.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초반에 미국이 자국민들을 이제 실어가기 위해서 전세기를 그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제 네. 보수 매체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잖아요. 네. 왜 한국 정부는 뭐 하냐, 뭐 하고 있냐라고 비판. 이제 조선일보에서 약간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자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자는 지금 마치 그 한국 정부가 손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전해서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응에 대한 책임론? 이런 걸 제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뭐 다른 맥락이긴 한데 한국 정부가 전 세계 띄운다. 뭐 중국 측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베스트 댓글에 500명이 중요하냐, 5천만이 중요하냐, 이런 게 1등 베스트 댓글로 달려서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민경우 의원도 그걸 비판했죠. 예. 그래서 참. 신중해 한다,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럼 500명은 버립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미국이 하면은 천조국이고, 한국이 하면은 예, 뭐, 세금 낭비입니까? 예. 정말, 그 뭐, 이중성, 뭐, 그게 같은 댓글을 다신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맞아요. 이상하게 그런 뭐, 이중잣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세기 관련해서, 훈훈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대한항공에서 전세기를 내일 이제 첫 비행기가 출발할 텐데 그 대한항공 노조에서 이게 본인들도 승무원들도 이제 위험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원자를 이제 모집을 했는데 대한항공 노조 소속의 승무원 중에 그 대부분 베테랑 분들이 네. 손을 들고 자원을 했다고 내가 가서 그 우리 국민들을 모시고 오겠다라고 그 했다는 소식이 들려져서 이게 좀 훈훈했죠. 그렇군요. 그분들도 두려웠을 텐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뭐 이 정도 하고요. 아, 이거 저는 관심 있습니다. 예. 아, 이 100만 탈모 인구가 분노한 이 기사. 진행자님은 예. 비교적 풍성하신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 저희 집안은 탈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탈모가 사실 거의 유전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강하면은 탈모가 많이 옵니다. 뭐 전두환 씨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아니 예를 들어도 꼭. 근데 저희는 네, 좋은 분도 많은데 예, 예. 그 뭐 하여간 남성 호르몬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탈모가 잘 안 오는데 어찌 됐든 뭐. 맞아요. 우리나라가 유독 좀 탈모인에 대해서 좀 편견이나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네. 사실 같은 경찰이라도. 그 외국 영화를 보면은 그 민머리를 한 분들이 정말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나와서 범인 잘 잡잖아요. 예. 근데 그 한국에서는 유독 그 민머리에 대한 어떤 놀림이나 어떤 좀 선입견, 뭐 정력이 세다라든지 뭐 좀 그 검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뭐 소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소식도 이런 선입견과 관련된 소식이에요. 예. 이문수 경기 북부 경찰청장이 예. 한 그 직원 행사에서 민머리를 한 삭발을 한 탈모 직원에게 빡빡이라는 그 혐오 발언을 하고 일단 이제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어요. 예. 왜 빡빡이로 밀었어? 예.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경사가 탈모가 빨리 진행돼서 부득이하게 밀었습니다.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이렇게 예. 시원하게 대답을 했는데 예. 그 말을 들은 저 청장이 또 재차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말대꾸 하지 말고 보는 예. 사람이 혐오스럽다면 혐오스러운 것이야 고치도록 예. 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저분은 머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많이 안 나서 민 건데 저 머리를 뭐 그러면은 이문수 청장이 뭐 심는 돈을 줄 건가요? 근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예. 좀 저분의 그 어떤 헤어스타일도 좀 눈에 들어오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 네이버의 그 JTBC 그 기사에 네. 네이버의 댓글, 베스트 댓글 첫 번째 위에 있던 게, 아니, 지도 빡빡이면서.
아니 그런데 예. 그 국민들이 보기에 혐오스럽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 본인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 그러니까요. 본인부터 일단 뭐 네. 가발을 쓰시던지 뭐 그렇죠. 심으셔야죠. 그렇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본인도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식의 외모에 대한 품평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경찰관의 용모 복장이 단정해야 하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는 것은 주민들에게 위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아. 근데 사과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재차 이제 그 두 번 이제 가해를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민머리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편견을 이야기하면서 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을 전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이게 여전히 사과문에도 혐오를 멈추지 않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그냥 내 욕을 먹으니까 사과를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민머리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거죠. 그 옛날에 혹시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찰관 분 중에 한 분이 코수염을 길렀어요. 네. 그분이 코수염을 길러가지고 이게 이제 경찰관 그 내에서 징계를 들어가죠. 품위 유지.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품위 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그게 아마 2006년, 7년 그 정도 됐을 텐데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게 아니다. 코수염 길러도 된다라는 그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수염 정도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관할할 수 있는 외모, 용모에 해당된다라는 게 이미 2007년도, 6년도에 나왔는데 머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대머리나 탈모인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 아니 본인도 머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 지금 솔직히 좀 황당해요. 솔직히 저도 방금 그래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히. 예. 이게 저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저 민머리 분들이 어쩌면 가장 좀 그 구석에 있는 소수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보통 소수자 감수성 가진 분들이 소수자에 예. 대한 좀 그 민감한 감수성 가진 분들이 뭐 장애인이나 또 외국인이나 혹은 뭐 그 소수자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그 비하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민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무렇지 않게 좀 조롱을 하거나 좀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당사자들의 심정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작년에요. 그 황교안 대표나 이현주 의원 뭐 이런 그 정치권 계신 분들이 삭발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조롱들이 나왔는데 네. 어떤 그분들의 행위에 대한 조롱은 뭐 그것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민머리에 대한 혐오도 같이 좀 많이 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그분 탈모인 분들의 좀 당사자들의 어떤 심경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좀 몇 년을 살았는데 그 서양에서는 워낙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대머리, 민머리들이 많아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뭐 한 다섯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잘 밀고 다니고 그냥 그래서 약간 멋있다. 브루스 윌리스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느낌들. 근데 한국에서는 유독 고통받으시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브루스 윌리스 그 다이아드 보면 경찰이잖아요. 범인 얼마나 잘 잡아. 그러게 말입니다. 좀 다른 말인데 제 주변에 그 일찌감치 탈모가 와서 이분하고 같은 경우예요. 지금 이 그 경사분도 41살인데 탈모가 일찍 왔다고 하시는데 제 주변에도 일찍 탈모가 와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오랜 기간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다가 과감하게 삭발하셨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젊어지셨어요. 그렇군요. 본인도 이제 그 외모에 달라진 외모에 만족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그 반응이 좋으니까 저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탈모가 오게 되면 삭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 원빈 씨 아저씨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원빈 여기서 이제 원빈 씨 얘기가 나오면 이제 제가 욕먹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알겠습니다. 자 댓글에 김미니미니 이문수 청장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해야죠. 자유한국당이 의문의 1패를 했고요. 예. 여름구름님이 나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진땡땡님이랑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진땡땡님은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 뭐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나 소장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로 1등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나 민경욱, 2번이나 박수찬, 3번이나 이문수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제작진이 집계를 해서 이번 주에 아무 말
를 대상을 뽑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네. 뭐 잠시 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 무슨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아 예, 이번 주 토요일 엄청난 일이 있죠.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하식스 공개 방송이 있는 하식스 날이죠. 공개 방송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왜요? 아무도 안 오실까 봐. 아무도 안 오실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서 지금 빨리 제작진이 얘기를 하라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오늘 뭐 저희 주요 출연진들이 다 나오셔서 아.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그 토크들을 할 거고 또 예. 가수 요요미 씨를 비롯해서 여러 그 가수분들이 와서 하식스와 국민TV를 축하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 저도 가나요? 저도 오시는 거 아닌가요? 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 당연히 오시는 예. 걸로 아 그런가요? 예, 아. 와서 있다고만 말씀하시고 그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 뭐 해야 되는지 아, 아마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예. 할 거고요. 오후 6시입니다. 2월 1일? 1일인가요? 네, 오후 6시에 합정동 웨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에서 진행이 되고요.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요미 씨가 이 무대를 문을 열 거예요. 요요미 씨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프닝 무대를 열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요미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찍 오셔야 이제 요요미 씨의 무대를 볼 수 있겠네요. 김준일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요미 보러 오세요. 근데 저는 하식스 정도의 인기 예. 프로그램이라면 예. 만석을 쉽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만석, 아, 감사합니다. 한 5천석 되나요? 그 규모가? 아, 그 규모가 예, 한 5천 마리의 개미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광활한 예, 하고요. 한 50명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하면 되고요. 아, 또 설 연휴 때는 뭐 하셨나요? 아, 설 연휴 때는 그 집에서 그 주로 넷플 땡땡 드라마를 아, 보면서 무슨 드라마 요즘 보고 계세요? 그 메시아라는 드라마가 새로 나와서 메시아. 네. 그 내용이 뭔가요?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그 메시아 아직 그게 시즌 1밖에 안 됐어요. 예. 시즌 1밖에 안 됐는데 이 그 선지자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고 그런 그 행세를 하는 어떤 그 인물이 나와서 그 인물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들을 그리는 드라마였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셨어요? 아니, 저는 목포 다녀왔고요. 아. 처가가 목포라서 목포 다녀왔고 그 해상 케이블카 탔습니다. 아, 네, 드디어 그 박지원 의원이 매일 그 자랑하시는 방송에 나갈 때마다 박지원 의원이 자랑하는 그걸 타봤는데 뭐 괜찮습니다. 아, 호남민심은 좀 어떻던가요? 호남민심은 좀 복잡해요. 아, 그래요? 복잡해요. 진짜로 제가 한 16년 동안 목포에 다니고 그랬는데 이번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민주당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어요. 보기보다. 그리고 예전에 2016년에 국민의당의 경선 때 그 총선 때도 봤듯이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각 정당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 지금 좀 쉽게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거기는 뭐 또 민주당이 지금 뭐 어떤 후보를 낼지 손혜원 의원이 거기 가서 열심히 민주당 후보를 지지 유세를 한다니까 박지원 의원하고 윤소아 지금 정의당 원내대표하고 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거기도 네. 종로 못지않은 빅매치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집계가 다 됐나요 제작진?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거가 1등 할 것으로 보이세요? 좀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박주희님이요. 예. 그냥 외모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그 바람직한 태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요. 한 어떤 행사에서 자기 밑에 있는 장관에 대한 칭찬을 하겠답시고 여성 장관이었는데 외모 칭찬했어요. 이분은 이 장관은 일도 잘하시고 외모도 아름다우시고 막 이렇게 그 칭찬을 했다가 다음 날 미국 전역에 그 여성 저널리스트들이 비판 기사를 썼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아 내가 그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공직자에 대한 외모 품평을 한 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상황이죠.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그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부하 직원에게
부하 직원도 사실 뭐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외모 지적을 하고 품평을 하는 건 아주 적절하지 못한 언행인 것 같아서 박주희님의 댓글처럼 외모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게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판단이 안 설 경우에는 그냥 안 하시면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안 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입이 꼬매지거나 뭐 쫙 뭐 지퍼가 잠가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맞아요. 참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3번이 1등을 하지 않을까. 아, 3번이 1등. 예. 저는 2번. 박수창 기자의 저게 일단은 가장 스케일이 커요. 대륙 스케일입니다. 맞아요. 글로벌. 너만 줄 알았어. 글로벌한 뭐 이게 아무 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글로벌한 망언과 망동을 망동. 한 거라서 예. 망동이죠 망동. 예. 그렇네요. 경거망동 하셨죠. 망동을 한 거라서 저는 2번 조선일보의 박수창 기자를 꼽아보겠습니다. 자 집계가 다 됐나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아차상부터 아쉽게 2등. 자 볼까요? 이번 주에 아차상은? 박수찬 기자님. 안타깝게 2등을 했네요. 네. 일단 저분은 상을 받기 전에 예. 좀 검역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박수찬 기자한테 직접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택배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아, 접촉을 좀 차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접촉을 차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망의 1등. 이번 주 대망의 아무 말은 누군지 한번 보시죠. 대망의 1등은 역시 축하드립니다. 전통의 강자 민경호 의원 올해도 참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신년 벽두부터 아주 뭐 올해의 활약상을 기대할 만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민경호 의원이 네. 아까 전에 그 자료 화면에도 나왔잖아요.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지셨어요. 옛날에 왜 그랬을까요? 정치권에 입문하기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정치가 이렇게 위험하다.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는다라는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근데 예. 옛날에 그러니까 앵커도 했잖아요. KBS 앵커도 했대는 그때만 해도 핸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외모 품평을 하는 게 좀 제가 아니, 외모 품평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방금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걱정이니까요. 예, 충정으로 받아주시면 정치가 저렇게 위험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지만은 정치를 혐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였죠? 제가 요즘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치를 외면하는 순간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한테 지배를 당하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팩트 체크를 또 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저희 뉴스톱에서 지금 가짜 명언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시리즈로. 그 명언 꼭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가짜 명언일지언정 그렇죠.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한테 지배를 당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모두가 참여를 하셔서 꼭 정당한 국민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신 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요. 예. 지금까지 아무 말 소잔치의 정주식 직사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